안녕하세요. 머니S의 김노향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법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공공재개발 등의 개발 이슈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세대주택 투자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늘었는데요. 불법 증축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취재 과정에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해보니 직접 관련 소송도 맡으셨다고 해서 우리 머니앤더시티에 모셔보면 좋겠다고 판단해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도시아경제 송승현입니다. 예, 대표님, 불법 증축은 주로 그 작은 빌라나 상가 건물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증축한 건물 투자해도 괜찮은 거 맞나요? 아,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과거에는 증축을 해야지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익분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임했던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지금은 법률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강해졌고 이러한 이행 강제금 때문에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꽤 많다 보니까 주의해야 될 점들이 꽤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요, 변호사님, 이게 명백히 불법인데 적발됐을 시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신 대로 건축물을 증개축하거나 대수선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건축 신고를 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무단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모두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먼저 불법 건축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불법 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제일 먼저 시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즉, 건축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이 나오게 되고요. 이때부터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이 표시가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면 그 건축물 대장이라는 제목 옆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붙게 됩니다. 그렇게 몇 차례 시정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이라는 행정처분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요, 말 그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부과처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행강제금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과는 별도로 건축주에게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그 관련한 소송을 직접 맡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정말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했던 그런 소송인데요. 그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 의뢰인이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이었고, 벽체는 벽돌로 되어 있고, 지붕은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었는데, 그 보통 단독주택 옥상에는 옥탑방이 있잖아요. 이분의 건물 같은 경우에도 그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외부에 철제 계단이 있었는데, 비가 올 때마다 자꾸 그 비를 맞으면서 올라가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계단을 따라서 벽면을 만드신 거예요. 시멘트를 발라서 벽면을 만드셨고, 또 지붕도 이렇게 덮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옥탑방도 콘크리트 구조를 덧대서 증축을 했는데, 이게 적발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냥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걸 방치하셨어요. 그래서 13년에 걸쳐서 약 6,8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행정소송을 통해서 어느 부분은 좀 해소가 됐지만,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기시면 큰 금액이 부과되어서 결국에는 그 건축물이 압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상가 건물로 허가를 받아놓고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그 법적인 보호까지도 받을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방금 말씀하신 사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근생 빌라입니다. 근생 빌라는 말 그대로 근생, 상가로 허가를 받아서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건물을 의미하는데요. 아무리 건물 이름이 땡땡 빌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본질은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택 임대차와는 달리 주택 임대차 보증금의 보호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입신고 여부입니다. 근생 빌라의 경우에는
그 주거용 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전입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우선면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생빌라의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될 수 없고 또 전세자금 대출 또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그 큰 금액이죠. 전세금을 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정말 위험하고 안 되겠어요, 대표님. 네, 근데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좀 몇 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실 이런 근생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서민층이나 자본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좀 불법적이긴 하지만 이런 공급도 일어나지 않다라면은 사실 자산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과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1조권 그 사선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를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일반적인 그 자투리 땅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이 굉장히 부족해서 용적률이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최근에 공급이 부족한데 공급 물량이 적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1조 사선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하면은 법률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고 시장에서도 한 20에서 한 30% 정도의 추가적인 공급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또 이러한 그 1조 사선 때문에 도시재생도 좀 사업성이 굉장히 결여가 되고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문제도 문제가 있지만 서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일정한 그 절차 안에서는 조금 완화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입장은 저는 현실적인 걸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